먹어라. 싫어. 배 굶는 것처럼 서러운 건 없어. 자, 먹어. 아, 싫다고. 아, 그럼 먹지 말어. 네 눈만 손해지. 야, 밥 먹지? 아, 싫어. 아이쿠, 어서 오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죽동이 너나 안 되겠다. 어쭈, 죽동이가 주먹 뒤질 줄 아네. 그만둬. 아픈 친구를 보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 하는 짓이야? 지지배 어디? 이거 안 나? 지지배한테 망신 한번 당해볼래? 아, 자, 안 할게. 니들 어디 두고 봐. 너 흑사모 아저씨네 아들이지? 우리 앞으로 대충 헤아려도 달 푸는 걸릴 텐데. 괜찮습니다. 시간은 염려하지 마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아, 근데 그 같이 온 아이가 자네 여식인가?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 그거 참 예쁜 이름이구만. 어서 오너라. 사부, 이게 뭐야? 달포관에서 지낼 네 동무니까 친하게 지내. 날벼락 맞은 양반놈들이 누나를 시뻘겋게 두고 자꾸 쓸 테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이다. 걱정 묻들어 매십시오. 어디 한두 번 하는 일입니까? 에따, 이 정도면 당분간 선체 식구들 배 고를 일은 없겠구만. 매번 고맙습니다. 삭순, 알아서 잘 챙겨드릴 터이니 처분만 잘 좀 부탁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자, 각자들 나눠서 어서 출발 좀 하시게.
오랜만이구나. 서거라. 매번 위험한 길을 오는구나. 아닙니다. 작물 처리를 위해서도 한 번은 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혹 아무 일 없는 것을 알겠다. 늘 조심하거라. 하지만 평범한 엽전은 아닐세. 이것은 효종대왕께서 남기신 유지가 분명하네. 상평통보. 본 뜻은 항상 똑같은 가치로 널리 사용되는 보배라는 뜻이나 달리 해석하면 항상 통하고 넓히어 평정하라는 뜻도 되지 않겠는가. 효종께서 못다 이룬 북벌의 꿈을 이 상평통보에 담으신 게야. 하나 더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으니 이 엽전이 바로 북벌지계를 찾을 수 있는 증표라는 것이네. 좋아. 북벌지계를 하셨습니까? 보시게. 이 두 글자가 바로 그 단서일세. 북벌지계. 세자가 분명 북벌지계라 했더냐? 예, 분명 그리 들었사옵니다. 또한 효종대왕이 남긴 그 엽전에 북벌지계를 찾을 수 있는 무슨 단서가 있다 했는데. 단서? 예. 근데 미처 다 듣지를 못하고. 내가 소문만 무성하던 그 북벌지계를 말함이 아니옵니까? 틀림없을 것이다. 대감, 근데 그 북벌지계가 대체 무엇인데 그러십니까요? 독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다냐? 사독, 화독, 식독, 어독, 면독. 사독의 종류는 몇 가지냐? 살모사, 세살모사, 7.4. 7.4는? 7.4는 길이가 2자, 무게가 1근, 잿빛 노랑색의 이마엔 화살무늬, 몸에는 검은색 주머니가 있다.
물렸을 경우 일각 이내의 상처를 베고 피를 빼내야 되며 민들레 뿌리나 세비를 입, 북어를 갈아 환부에 바르거나 부응하면 돼. 더해? 제1장 약초방. 조선 땅에는 총 649종의 약초가 자생하고 있다. 저놈이 저게 아주 천재구만, 천재야. 누굴 닮아 저렇게 똘똘한 거야? 처방에 따라 가. 나는 아닐 것이고. 일각 정도 남았습니다. 진검을 손에 쥔 의미를 알겠느냐? 우사? 둘 중에 하나로구만. 미친놈 아니면 천재. 안 그런가? 명심하거라. 살수의 손엔 한치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꼬마야,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니라. 뭘까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뵈는 것입니다. 띵동댕. 그래, 네 놈은 그 사람이 누구더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자 상잔의 비극이로구만. 먼저 기절을 딱 시킨 다음에 이 다리를 똑 붙인 다음에 여기 꼬챙이에다 딱 꽂아서 이거 딱 꽂아서 화로에다가 뭐? 아니 물난데 안에 진주가 있다고. 뭐라고? 아니 진주가 있다고.
아버지 때문이야. 나 때문에? 다 틀렸다. 이게 다 네 눈이 살성을 타고난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죽지 마! 죽지 마!
깊게 물든 저 노을은 태양을 세자 양반 옥체에 흠집을 내지 말라지만 흠집을 안 낼 방법이 없네. 멈춰! 이곳 장영회에 모인 친구들은 모두 10명입니다. 모든 훈련 과정을 통과하여 이 장영회를 하산하게 될 사람은 10명일 수도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놈 파란 짝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몸이 감히 입신 경지오니 이 몸에 흠집을 냈구만. 네 이름이 동순이야. 이 아이를 잘 지켜보거라. 언젠가 네 녀석이 넘어서야 할 나이다.